사람들이 공창으로 울면서 또는 매를 맞으면서 간 것이 공창제 실태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당시에 가족제나 공창제라는 법적 테두리에서 결코 불법적인 어떤 일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딸을 공창에 취업을 승낙해서 주선업자에게 넘겨줄 때 딸은 당시의 가족제도 하에서 그것을 거부할 법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아의 본을 증오함으로써 그 우리를 패배시키는 우리가 가진 열등감을 오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슴 아픈 피우세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전승을 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억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전승이 안 됐을까. 네, 밥상머리 토크 서종우 가능성 연구소 대표 이아림 변호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아직 대학은 방학 중인데 말이죠. 캠퍼스에 현수막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뭐 학생들 그리고 이거 동문들 화가 꽤 많이 난 모양입니다. 예, 이야기는 지난달 출간된 그 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네. 예, 그 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어 있는 책이죠. 예. 네. 그 부산의 한 대학의 저자 초청,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저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부산대 교수 두 분이 참석해서 네. 한 아하. 발언이. 네네. 예, 부산 지역사회를 지금 크게 뜨겁게 홍역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우선 문제의 발언들을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북 콘서트 현장의 모습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기에 왼편에 앉으신 분이 부산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시고 행정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순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네. 오른쪽에 김행범 행정학과 교수이시고요. 네.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게 내용이 좀 길지만 그대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 영토를 떠나서 제 다른 나라에 접촉한 국민이 몇 개 있는데 모더니티 우리가 접한 이 전근대성이 근대성하고 부닥쳐가지고 패배한 곳이 일본입니다. 그 일본에 대한 열등감 증오심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마 일본을 증오함으로써 그 우리를 패배시킨 우리가 가진 열등감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강주현의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볼펜 제거에 일본 제품이 들어있다가 볼펜을 깨뜨리기 뭐 그런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 도치에 가서는 닌텐도를 하는 거죠. 그럴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고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었으면 분명히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전승이 돼서 어려서부터 이거 기억을 했을 텐데 왜 이게 전승이 안 됐을까? 그런 얘기를 이 책에 하고 계십니다. 왜 70년대는 그런 얘기가 안 했는가? 우리 주익종 선생님도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90년대에 튀어나왔는가?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뭐 우물가에서 물기미를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무슨 노예사단 하듯이 뭐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게 없었고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마구마구 퍼져가가지고 그냥 젊은 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강제 노동상상에다가 막 그 상 받았다고 하는데 완전 허구에 든 거에서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가 되고 부풀려져서 했는데 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지난 세기 초에 산업화된 일본의 근대성과 그리고 농업사회였던 우리의 전 근대성이 충돌했고 또 우리가 패배를 했고 패배를 한 것에 대한 분함, 열등감, 증오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반일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위안부 문제도 실제 했던 일이 아니고 실제 했던 일이었으면 벌써 이야기들이 전해왔을 텐데 이렇게 9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풀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거 제가 정리가 되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적인 동원이 없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지금 한일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특히나
이 위안부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주제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제 동원이 없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뭐 학자로서 본인의 소신을 네. 이야기할 자유야 충분히 있겠지만 네. 이게 뭐 그 역사적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은 어떤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네.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신 많은 그 위안부 생존하고 계신 할머님들께 가슴에 많은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는 네. 비난을 지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희 시사완사팀에서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아, 부산대 모습이네요. 네. 네, 아직 방학 중이라서 캠퍼스는 조용했지만 곳곳에 교수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문구 그리고 사회대 학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담은 규탄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한 동문 회장의 말씀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시각들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 우리의 할머니들이 일본에 잡혀가고 또는 강제징용에 잡혀갔다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대학 교수라는 것은 그분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줘야 될 것이 대학 교수인데도 그것을 하나의 장난거리 삼아 그리고 뭐 탈레반으로서 하나의 폭력 집단같이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는 폭력적 집단같이 말씀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립, 특히 부산대학 국립대 아닙니까? 국립대 교수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학생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8월 말까지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네.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캠퍼스에서 만난 이제 몇몇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콘서트 당시 현장에 있었거든요. 교수님의 발언이. 그 피해자들한테 상처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었기에 좀 부적절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소신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든 아니든 잘못되지 않았던 간에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라 가지고요. 학문하는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있습니다. 한일 관계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인식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네. 좀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 보편적 상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서 더 큰 네.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동료 교수들도 지금 해당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가 곧 열린다고 하죠. 사회대 학장으로서 사회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자기가 대외적인 활동이나 은행에 있어서는 품위와 체면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대 전체 교수가 54명인데요. 재적 교원이 54명인데 14일 날 하루 동안 출근하신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러 갔는데 22명이 전원 서명에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안이 그 사회대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좀 굉장히 뭔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 문제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신 교수님은 부산대 교수님 두 분이신데 두 분이세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한 분이시단 말이죠. 한 분의 포커스가 집중된다는 느낌인데 이거는 변호사님 왜 그런가요? 한 분은 지금 학장님이시고요. 아, 네. 한 분은 평교수인데 네. 지금 교수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 교수로서 학자로서 소신 있게 뭐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고 아, 그 부분은 존중한다. 뭐 일부 사실에 네. 다른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 네. 감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에도 그걸 문제 삼은 뭐 전례가 없고 네. 또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행정학과 평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는 네. 김행범 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부산대학교의 교수이자 사회대학장 또 행정대학원의 원장으로서 조직에 이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자,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줬다.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해당 교수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선 한번 이게 발언의 주인공인 네. 그 교수의 SNS 계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영훈 전 교수가 운영 중인 네. 극우 매체의 글이 리트윗돼 있는데요. 이철순 교수를 직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네.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 저 화면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연구 결과가 몇 안 되는 국내에 뭐 지켜야 되는 교수다. 뭐 이런 것들로 주 내용이 계속 이렇게 리트윗되어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성역이 없는 곳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두절미해서 대중들에게 지금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모두가 지금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문의 영역으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을 한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재하는 이제 그런 관행이 없어지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제안했듯이 이 정대엽과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빠른 시일 내 공개 토론이 이루어져서 쓸데없는 갈등이 불식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끼리 네.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동의 못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 중요한 역사적인 근현대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본인도 사실은 전공이 미국 정치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학사기는 그렇게 받으셨죠. 예, 예. 근현대사가 본인 전공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 고도로 훈련된 분들만이 해야 된다라는 분은 본인 말씀에도 좀 취지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그 방식을 오히려 선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근거 제시가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분명합니다. 누구나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말의 주인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겠지요. 저희 시사만사팀도 이 문제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